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총기 제작 재료 몇만 개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 재료를 계속 모을까 아니면 벤치 44에게 반납할까 많이 생각할지도 몰라요. 벤치에게 재료를 반납하면 무슨 무기가 제일 많이 드랍되고 어떤 무기의 종결을 얻는 가능성이 얼마 높은지 궁금한 수호자분들에게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재료 만개 반납하는 것이 쓸데가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제가 얻고 싶은 무기는 참된 예언, 확률적 변수, 그리고 데카르트의 좌표입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저는 이 무기를 다 깔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특히 필요한 것이 다 없어요. 전 특히 이 파동소총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아요. 특성이 좋아도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동 소총도 그리고 그런 파일 같은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저격 소총은 그 레이드에 나오는 저격 소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들도 그다지 좋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한번 에너지 무기로 넘어갑시다. 확률적 변수 제가 찾는 거예요. 근데 비교 좋은 특성이 없었어요. 근데 일곱 번째 이것도 별로예요. 다 여러분 볼 수 있죠? 이가 엄청 빨리 다 갈아버리고 있어요. 다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샷건도 괜찮은 샷건이지만 그 특성이 별로야. 그리고 뭐 디카르트 지역 찬 것이지만 미끄럼글 아무도 필요 없죠. 찬은 것은 탄창이에요. 특별한 탄창이 있어서 그거 찾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파워 무기 중 좋은 것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전 그다지 유탄 발사기 그다지 필요 없고 그리고 검도 이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무슨 검 필요하면 특히 그 떨어진 탄도대다 필요하시면 빨리 뭘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재료 반납하는 걸로 돌아갑시다. 보시다시피 제가 원하는 무기는 한두 개가 드랍돼요. 좋은 특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쿠아도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긴 그림자는 뭐 말했듯이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야간 경비대는 요즘 특히 PVP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이런 200 발사수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 근데 이미 좋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보시다시피 제가 다 갈아버리고 있어요. 고난과 문제는 이번 주 벤치한테 살 수 있어요. 그거는 받으세요. 그럼 에너지 무기 타임입니다. 보시다시피 전 다 깔아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특성들이 다 별로입니다. 그리고 무기도 그다지 좋진 않아요. 전 이 샷건야말로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 참 별로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차는 퓨전입니다. 근데 별로예요. 그 퍽들이 다 좀 별로입니다. 기관 단총 어떨까요? 이거 괜찮아요. 근데 전 이미 종결이 있어서 이것도 깔아버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우리 원하는 탄창이 있을까? 아니,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파워 무기들이 다 별로여서 다 깔아버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다시 빨리 제로를 판업합시다. 왠지 저는 제로를 판업할수록 더 쓸데가 없는 물리 무기 받아요. 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겠죠. 에너지 무기 어떨까요? 이거 다 깔아버립시다. 근데 에너지 무기에는 제가 필요한 뭐 그 퓨전이 있어요. 퓨전이랑 기관 단총 둘 다 있어요. 다른 무기는 아마 다 깔아버리고 있어요. 왜냐면 뭐 노탄 탄약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우리는 그냥 그 기관 단총으로 특별한 탄창이 있어서 그거 찾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찾는 탄창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위산 탄창이 그거 필요해서 이건 아마 깔아버리지 않을 거예요. 특성이 그다지 좋지 않지만요. 그럼 다른 것이 어떨까요? 퓨전도 특성이 별로여서 다 깔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으로는 이거는 괜찮은 PVE 버전이지만 필요 없어요. 우리 어떨까요? 그냥 이런 파워 무기들은 우리 다 깔아버릴 수 있어요. 융합 소총도
누가 필요할까? 저는 필요 없습니다. 지혜를 만개판합한 것이 좋은 생각이었을까? 제가 얻는 이 무기들을 보니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이 샷건은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이지만 그냥 슬라이드 사격이랑 스냅샷 괜찮은데 풀초그도 있고 그리고 전 아마 다시 확인해 볼 거예요. 왜냐면 어떤 탄창이 아, 네 근데 그냥 정말 좋은 탄약이 있었으면 이건 아마 참 괜찮은 버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걸작도 사거리 아니라 안정성이어서 결국 깔아버렸어요. 이 에너지 무기 중 처음으로 스랩 샷건이네요. 근데 그거 확인하기 전 우리 일단 이 정찰소 좀 확인해 봅시다. 왜냐면 살육의 바람이랑 사회상 탄창이 괜찮은데 근데 결국은 아마 별로라고 생각해서 깔아버릴 거예요. 다른 특성이 좀 별로여서 스랩 샷건은 뭐 보시다시피 쓸데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도 쓸데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 번 말했듯이 이 파워 무기들이 다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딱 갈아버려요. 이번엔 좋은 것이 있을까요? 활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적어도 그 서로 앞에 자랑 소총이 있네. 근데 뭐 특성들이 별로요. 그리고 활도 다 깔아버리고 그리고 말했듯이 저는 이미 좋은 저격총이 있어요. 에너지 무기입니다. 숫자는 처음으로 받았는데 근데 그다지 요즘 필요가 없습니다. 이켈로스 뭐 이거 봐요. 이거예요. 저번 이켈로스 필요하신다면 뭐? 만 개 지혜를 판합한 다음에 그거 한 개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을 후출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우리 그건 아직 한 개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발행하려고 지혜를 판합한 것이 아마 좀 쓸데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드랍 확률이 너무 낮았어요. 그거 좀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여기 그 파워 무기 중 여러분은 그냥 진짜 그냥 그 떨어지는 탄두대가 필요하신다면 제로를 판합한 것이 아마 쓸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컴은 이 헤름에 있는 그 기계로 빠는 것이 좀 더 쉽죠. 그래서 뭐 우리 다시 제로를 판합한 걸로 넘어갑시다. 아니에요.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는 그냥 우편에 뭐 있는지 확인해야 되네요. 많이 있을까? 그다지 여기 있어요. 세라파 하나도 자동 그리고 치명적인 무기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별로예요. 제가 원하는 퓨전 네 그냥 다 갈아버린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그 탄창이 없어요. 이 발용 소중 원래 좋지만 특성은 별로예요. 다른 것도 다 별로이지 별로예요. 이거는 그럼 우리 뭐 말할까요? 뭐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제로 판합한 것이 그다지 쓸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곱 번째 스랩 괜찮지만 전 이거 갈아버리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괜찮은 PV 버전이어서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할까요? 전 지금 만 개 제로를 판합한 다음에 어느 정도 괜찮은 무기가 두 개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제로를 그냥 계속 모으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번지는 언젠가 그 시스템을 바꾸고 그 제로를 더 쉽게 좋은 무기를 파밍하는 반복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제로를 계속 모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전 이 무기, 이 두 개의 무기 외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